모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모발을 보시면 그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중단발로 커트를 하신 다음에 C컬하고 CS컬하고 해서 믹스로 해서 할 거예요. 커트 아이롱에 맞는 커트를 디자인했어요.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염색으로 해서 손상물이지만은 또 속에는 보니까 곱슬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손상도 있고 곱슬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C2에다 아쿠아프라틴 A 새 펌프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 건강한 부분에는 C1 아쿠아프라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한 판넬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쭉.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연화를 보겠습니다. 네, 피카는 전처리제가 없습니다. 네, 복잡한 레시피 없이 그냥 C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제가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곱슬기가 있어서 C1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후에 환원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로뚜만큼의 리치가 생겨야 되는데 2배 이상 늘어나죠? 그러면 연화가 좀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연화로 해서 미친 연화라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1에다가 pH 9.5짜리죠. 간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했어요. 한 펌프씩. 건강해서 한 펌프씩만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잘 저어서, 자, 이렇게 충분히 또 도포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자, 19mm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세요. 끝부분에 그다음에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딱 붙인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네,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이거는 첫 뜸이 아니라 아이롱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조금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펼치셔가지고 펼치셔서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자, 네아폰을 갖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쭉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올라와요. 없이 그냥 끝까지 와인딩 하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바르세요. 놓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살짝 다려주세요. 또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당신 살짝 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네, 그래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섯 다 건조됐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와인딩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자, 뿌리를 한번 더블로 살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뿌리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펌에 있어서는 약간 뿌리 살리기를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네, 13mm입니다. 13mm로 네,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45도, 글러브가 45도에서 정지하신 다음에 3초 세워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16mm가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로. 하나, 둘, 셋, 살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또 결도 잡아줘야 되겠죠, 곱슬이니까. 그래서 와인딩 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네, 윤기도 많이 나고 볼륨도 많이 살리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단발머리는 이 뿌리가 붕 살아야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자,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입니다.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이 상태에서 16mm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마지막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뭐 5초 뜸들인다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아이롱으로 피카 아이롱으로 해놓은 부분과 뿌리 살린 부분에 리치를 잡아서 네, 이렇게 결 작업도 하시면 훨씬 더 럭셔리하게 예쁘게 나오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타올로 마무리했습니다. 샴푸하고 어때요? 탄력 있는 컬이 많이 걸렸죠? 예쁘게. 네, 뿌리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드라이한 모습이거든요. 어떠세요?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